부부와 불륜의 차이. 부부들은 절대 손잡고 안 다녀. 여기 남자가 앞에 가든가 여자가 앞에 가든가 이제 어?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. 자 불륜들 봐봐. 보기에 얼마나 애틋한데 식당에서도 막 티가 나 벌써. 불륜을 하고 있는 이런 남자 여자들이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불륜을 저지르는 사주들은 보면은 다 봐봐 아까도 도화살 홍해살 그쵸. 이런 사주들이 있어. 이제 요게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 했어요. 길거리 나가면 부부들은 절대 손잡고 안 다녀. 그렇죠. 저기 남자가 앞에 가든가 여자가 앞에 가든가 이제 어?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. 자 불륜들 봐봐. 보기에 얼마나 애틋한데 식당에서도 막 티가 나 벌써. 매겨주고. 뭔지 모르게 카페 같은데 이런데 가면은 저기 그냥 뭐 밝은데보다는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뭔 그렇게 진지한 얘기들을 나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표가 나. 근데 뭔지 모르게 이 사주에 보면은 한 남자 한 여자 갖고 만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. 이게 역학으로 풀어서 보거나 신점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사주에 일부 종사, 이부 종사를 못하라는 사주들이 있잖아. 사주에 있고 불륜도 능력 있어야지 하는 거야. 이것도 내력이다. 유전이다. 유전이야. 바람 피는 것도. 위에 조상에 먹는 거 좋아하고 쓰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조상이 꼭 있어.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두 분 인생을 거의 그래. 근데 또 이거 유튜브 보고 어? 우리 할아버지는 족보를 봤는데 할머니가 하나인데 왜 우리 집 신랑은 그런 거야? 그거는 틀리는 거니까 내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본 결과는 그렇더라고. 그럼 불륜하는 사람들 와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어떤 이 사람이랑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불륜하는 사람이랑? 그렇지. 그럼 대부분 어떤 대답이 나와요? 만약에 10명이 왔어. 응? 이 사람이랑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잖아. 그러면 어느 한쪽이 이제 포기를 한다? 그럼 어느 한쪽은 자꾸 매달리잖아.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게 2.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게 2. 응.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가 8이지. 그리고 절대로 이 봉건주의 사상의 남자들 있잖아. 그래서 자기 가정은 깨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있어. 바람은 내가 수없이 피고 가정을 다른 가정 일을 망정 내 가정은 깰 수가 없어. 이기적인 남자들이 있어. 근데 이제 이거는 여자들이 물어보는 경우지. 근데 이제 눈깔이 확 뒤집어지면 난리 나는 거지. 요거는 또 잡는 방법이 있어. 요거는 우리 제갓집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잡았지. 잡았는데 이 여자분들이 받는 상처가 크더라고. 돌아오더라도 이게 그래 그러려니 하는 여자들은 그냥 너 돈이다 하고 어차피 당신은 나가서 바람피는 남자야 나는 그냥 돈으로 보상받는다 하고 한 가정을 일구면서 이 사람이 그냥 신랑이 벌어다 준 걸로 갖다가 가정을 일구고 금전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자손들 키우고 이래서 배반당하는 거는 커. 그래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여자분들의 상처가 너무 깊더라고. 깊더라고. 그래도 자꾸 가라앉히세요 가라앉히세요. 근데 문득 생각난대.